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줄기와 잎을 갖고 나왔습니다. 고구마 줄기를 나물로 활용하시려면요, 이 줄기는 보통은 냉동실에 뭉쳐서 삶은 채로 넣어놓으시는 게 제일 쓰기 좋아요. 그러면 바로 꺼내서 쓰시면 되거든요. 근데 냉동실에 자리가 없이 말려야겠다면은 이거는 한번 데쳐서 말리셔야 됩니다. 데쳐서 말리실 때는 껍질을 까지 말고요, 이대로 그냥 말리시면 돼요. 이거는 특히 요리는 조림, 감자탕이나 아니면은 고등어조림, 생선조림 이런 데 쓰시는 게 좋습니다. 고구마 잎도 나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고구마 잎은 이렇게 생으로 삶아서 무쳐 먹어도 되긴 한데 먹어보니까 크게 맛은 없더라고요. 이게 몸에는 좋으나 좀 삶으면은 뭉그덕뭉그덕 끓이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별로 이제 씹는데 식감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요, 삶아서 말려서 나물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나물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듬어 넣겠습니다. 잎 따로, 줄기 따로. 이거를 저는 까지 않고 이대로요, 좀 잘라서 데치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삶아서 또 데쳐서 말려서 또 잘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이 정도로 한 10cm 정도로 미리 이런 식으로 잘라서 데쳐서 말리겠습니다. 그러면 말리기도 쉽고 나중에 다 말려서 나물한 다음에도 손질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껍질은 안 까셔도 돼요. 고등어 조림이나 이런 조림할 때는 껍질 안 까셔도 됩니다. 이렇게 바랗게 숨이 죽으면 바로 건져낼게요. 생각보다 많이 삶으면 물러지거든요. 그래서 불을 끄겠습니다. 살짝만 데칠게요. 자, 이렇게 살짝 데친 고구마 잎은요,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보겠습니다. 잎을 건져낸 국물에다가요, 지금 바로 고구마 줄기도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 5분을 삶아서요, 미리 부드럽게 삶아서 해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다시 불려서 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고구마 줄기는요,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일부는 이대로 냉동시키고요, 일부는 말려서 보관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구니에 담아서 바깥에 햇빛에 말리셔도 되고요, 건조기를 이용해서 말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말려 놓으시면 됩니다. 비도 안 오고 요즘 가을 날씨 아주 잘 마르거든요. 고구마 줄기와 잎을 다 말렸습니다. 요거는 고구마 줄기 말린 거고요, 요거는 고구마 잎을 말린 겁니다. 이제 이거는 두 가지는요, 불려서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삶으실 때 미리 아주 부드럽게 잘 삶아서 말렸다면요, 바로 그냥 불려서 다시 데칠 필요도 없이 이렇게 불려서요, 이거 지금 하룻밤 불렸거든요. 이대로 아주 부들부들한 나물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대로 볶으셔도 될 정도로 아주 부드럽게 돼서 그냥 드시면 돼요. 그리고 고구마 줄기도 요거는 하룻밤 불린 줄기거든요. 원래 상태대로 아주 부드럽게 잘 됐습니다. 이대로 그냥, 어차피 고구마 줄기도 생선조림이나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불려서 그냥 쓰시면 돼요. 불려보시면서 상태 봐가면서요, 그대로 조림이나 이런 데 다시 요리를 하실 거기 때문에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바로 불려서 쓰셔도 돼요. 급할 때는 물론 데치기도 하지만 시간적 여유를 두시고 그냥 찬물에 불려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데쳐서 바로 이렇게 냉동시킬 거거든요. 이 두 개를 다 말린 게 바로 요겁니다. 양이 얼마 되지 않죠. 이 고구마 줄기 잎도 어마하게 많이 말린 게 요거 나옵니다. 양이 얼마 안 나옵니다. 혹시 고구마 줄기가 싸다든지 많이 생겼다면 이런 식으로 더 활용하시면 되고요. 고구마 줄기는 제가 이미 고등어 조림에 쓴 게 있기 때문에 하시면 되고요. 요 두 가지 요리법은 또 나중에 천천히 올려드리겠습니다. 고구마 줄기 나물 만들기였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